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학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거세게 확산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되 광양읍과 봉강면, 옹용면 일원의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일주일 동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쇄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등은 담당 부서에서 시설별로 방역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가급적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물기를 권고했습니다. 만 18세에서 49세 성인과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이번 달 말까지 접종률 8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추석 연휴 전날인 17일까지 17만 명이 사전 예약을 마치고 접종을 대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종률은 67.8%로 도민 125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스쿨존 단속 카메라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도 1년 반 가까이 흘렀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단속 카메라 설치와 단속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신풍초등학교 앞 왕복 6차선 도로. 지난달 이스쿨존에서만 차량 899대가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단속 건수입니다. 여수공항 인근인데다가 도로폭도 넓은 탓에 큰 화물차들도 속도를 내며 달리던 곳입니다. 민식이법 이후 이곳의 시속 80km 단속 카메라는 30km 제한으로 바뀌었고 기존의 육교 대신 통학을 위한 횡단보도가 생겼습니다. 차들이 일단 서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민식이법 시행 이전 27대에 불과했던 전남 지역 스쿨존 단속 카메라는 현재 228대로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쿨존 교통위반 단속 건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니 단속 건수는 시행 전 연간 2만 5천여 건에서 시행 후 4만 2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좀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뭐 속도 줄이게 되고 또 좋은 뜻으로 아이들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학교 그 친구들이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반면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시행 이후 26명에서 25명으로 1명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인구 대비 면적이 넓고 어린이가 적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적은 전남 지역 특성상 사상자 감소가 눈에 띄기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내년까지 이제 단속 카메라가 다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사고 예방에는 상당히 그 유의미하다고. 경찰은 내년까지 228대의 단속 카메라가 더 설치되고 서행운전 문화가 자리 잡으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전남에서는 14,481명이 접수해 작년에 비해 1.9% 27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별로는 재학생이 130명 늘어 12,142명으로 83.9%를 차지했으며 전남도교육청은 수능이 예정대로 오는 11월 18일에 치러지는 만큼 방역과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전라선 폐선 이후 도로 기능을 상실한 둔덕동 양지고가교를 내년 2월까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전라선 이설 이후 인근 주민들이 고가차도 철거를 요청함에 따라 선경 3차 앞 교차로를 평면 교차로로 전환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79억 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양지 고가교 철거와 지하 보도 개설 등 주변 도로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양지 고가교 철거 공사를 추진해 고질적인 소음 민원을 해결하고 도시 경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내년 착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 광양 소재전문과학관의 유치까지 성공하면서 개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성공적인 민자 유치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황길동 중앙근린공.
1대 60만 제곱미터 면적에 오는 2025년까지 가칭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가 들었습니다. 관련 편입부지 보상도 100% 완료됐습니다. 오는 11월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내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각각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사업은 1단계로 8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구봉산 숲속 야영장 조성 등 지역의 입지 여건에 맞는 공공사업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광양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소재 전문 과학관, LF 관광단지 등과 연계해 지역 관광산업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약간 부족했던 관광 인프라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또 광양만권 전체에 관광산업의 핵심 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린이 테마파크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 속에서도 2단계 사업의 정상 추진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민자 유치로 추진될 2단계 개발 사업에 구체적인 민간 투자자와 투자 종목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도 아직 마땅한 투자자가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구 15만 명, 평균 연령 41.6세로 영유아 청소년 비율이 전체 인구의 27.9%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 광양.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 광양에 조성될 어린이 테마파크가 성공적인 민자 유치를 통해 지역의 교육관광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준입니다. 순천시가 2021 순천 한중일 평화포럼 참석자에 대해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을 받습니다. 지난 2019년 순천 평화포럼에 이어 두 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간 함께 누리는 일상의 평화라는 주제로 한중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온라인 기조 강연으로 시작되는 포럼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의 발제로 기후위기 시대 도시 형태 보전과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됩니다. 국내 첫 문학박람회가 한 달 뒤 목포에서 열립니다. 문학을 주제로 한 박람회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문학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 목포 문학박람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포 문학관을 중심으로 갓바위 문화타운, 평화광장, 원도심 일대에서 펼쳐질 100여 개의 프로그램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목포 출신 극작가 김우진의 나를 시작으로 차범석, 박화성, 김연까지 4인 4색 문학제가 열리고 주제관과 전시관은 물론 갖가지 공연과 체험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학을 하는 또는 문학도들이 반드시 목포를 방문해서 목포가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진면목을 보이고 싶고 문학을 주제로 열리는 국내 첫 박람회. 작품 속 문장을 손글씨로 써 폰트로 만들어보고 웹툰 체험과 힐링존, 공연 등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문학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됩니다. 관람객들이 문학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작가가 돼 글을 써보고 주인공으로서 문학을 체감, 체험하도록 초점을 뒀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우리 국민들에게 문학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새로운 영향력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박람회라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달 7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목포 문학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주요 전시와 행사를 온라인에서도 함께 운영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학교 수질 검사가 의무화됐지만 소규모 학교들은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노후된 수도관 교체와 수질 검사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학교 화장실입니다. 물을 틀자 이물질이 섞인 물이 나옵니다. 수도관이 노후된 또 다른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2018년 수도법 개정으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상수도 사용학교는 옥내 급수관 수질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들은 수질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수질 검사 기준에 항상 이게 관리 감독을 받게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작고 노후된 학교는 우리 법망에 벗어나 있다. 그런 말.
기준에 미달한 학교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도우회 도정 질문에서는 농업기술원이 지난 2017년 개발한 병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홍보 부족입니다. 총 비용을 놓고 따지면 분명히 절감 효과가 있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피를 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교육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평 골프고는 LPGA 진출 선수를 배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골프 인재 양성의 요람.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한평 골프중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골프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부터 육성을 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도정 질문에서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과 진입도로 계획 변경 문제 등이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 남면 월호도와 금호도를 잇는 가칭 금호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 여수시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원은 어제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10분 발언을 통해 현재 전남도 주관으로 여수 금호도를 잇는 3개의 교량건설 기본조사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도비 사업으로 3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 3천억 원 규모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수시의 무관심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여수시가 금호대교 건설을 위한 모든 골격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나서 범시민적 지원 체제를 만들어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승차 구매 점포, 일명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과 IT 기술의 발달로 여수 지역에도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등 승차 구매점이 크게 늘고 있어 주변 도로의 상습 정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현재로선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 방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여수시가 이들 매장에 도로 혼잡료 등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진입차로와 보행자 안전대책 확보 등을 강제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남의 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은 180만 명에서 오는 2047년 158만 명, 2067년 122만 명, 2117년 49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오는 2047년에는 진도와 구례 등이 전국 222개 시군 중 미래 소멸 위험 지수 상위 20위 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7월부터 웅천 지역 레지던스 분양권 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7명을 관계 기관에 넘겼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웅천 지역 신규 분양 레지던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3건을 적발해 관련자 28명에 대한 소명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했으며 그 결과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7명을 경찰서와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